고급지게, 빈티지하게, 보편적이게. 세 가지가 다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지은타샤 TV 인사드려요. 눈이 오네요. 눈이 너무 예쁘게 옵니다. 지금 또 정원이 다 하얗게 덮였습니다. 너무 이뻐. 올해는 눈을 많이 봐서 정말 좋으네요. 하늘이 완전 다 잿빛 하늘이에요. 눈이 그쳐야 저기 길거리를 눈을 치울 텐데. 아직은 눈이 많이 안 쌓였네요. 눈이 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이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제가 한 이틀 영상을 안 올렸지요. 영상을 안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이제 흙을 다 썼어요. 흙을 다 써서 이제 작업할 게 없답니다. 작업을 하려면 흙을 또 사서 해야 돼요. 이제 남은 흙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기보다 다육이 화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이고 고급지게. 우리 구독자이신 보헤미아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신 보편적이면서 고급진 그런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편적이면서 고급진 거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품으로 한다고 만드는 것들은 결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작품으로 하는 그런 화분에는 다육이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많이 부담스러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아가 되고 있어요. 주인을 못 찾아서. 그리고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원기둥 형태면서 약간 각진 거, 각진 형태로 이렇게 얘는 여기가 앞모습이고요.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답니다. 그 안의 모습은 구멍이 이렇게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혼합토는 그 돌이 엄청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흙이 성글어요. 성글어서 숨을 공기가 많이 드나든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그냥 높지 않게. 어차피 흙 자체가 공기가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숨 쉬는 화분이기 때문에 다리를 높지 않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게, 다리가 높지가 않으면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작은 사이즈들. 그리고 지금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제 꼬아주면 지금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워지면은 소형보다 조금 큰 걸로 나올 거예요. 소형보다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면을 각치기 면을 하면서 면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좀 줬습니다. 심심하지 않게끔. 구멍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다랗고요. 이렇게 자, 요 화분은 요렇게 요렇게 변화를 줘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화분을 좀한 6개 만들었는데요. 아, 작은 것까지 7개. 요거는 기본 타원형 스타일의 다리도 그냥 한몸일체입니다. 한몸일체고 다리는 길지 않아요. 그리고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답니다. 워낙에 흙 자체가 숨을 쉬는 흙이기 때문에 다리가 굳이 높지 않아도 돼요. 다리가 이렇게 낮으면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났을 때도 뭐 흔들리거나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해줬고요. 기본 타원형 틀이기 때문에 좀 장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물구멍은 얘가 조금 더 크니까 조금 더 크게 뚫어줬고요. 그요 스타일의 화분에는 잠깐. 같은 타원형 스타일의 화분인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꽃 화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더 커요. 더 큰데 요거하고 요 아이들은 창.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15cm 이상 되는 대품 창. 15cm 이상 이하. 한 13, 14, 15cm까지는, 심어도 될것 같은 정도. 그런 대품 창을 심어도 되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형태는 같아요. 같은데, 요렇게. 이제 장식은 이런 장식을 했었습니다. 꽃인 듯 아닌 듯. 자, 이런 장식으로 저는 뭐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딱 꽃이면 꽃이다, 물고기면 물고기다, 딱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하고 똑같은 것보다 긴듯 아닌 듯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은 탓에 정원도 꾸안꾸 정원이랍니다. 꾸민 듯안 꾸민 듯 야생이랑 이제 비슷하게 심고 가꾸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지요. 너무 인위적인 거 말고. 이제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꽃인 듯 아닌 듯.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여기도 예쁘게 보이나요? 보편적이면서 형태는 보편적이고 이렇게 장식을 넣어서 조금 고급지게 고급지게 그리고 요 아이들도 다 빈티지로 뽑아낼 거라서 고급지게 빈티지하게 보편적이게 세 가지가 다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 분은 요렇게 뒷부분은 비슷하고요. 앞부분에 포인트를 얘 같은 경우는 앞부분으로 포인트를 가득 넣어줬어요. 장식을. 예쁘죠? 여기 지금 요 스타일의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해요.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난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런 데는 흙질감을 이렇게 그대로 살려줬어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지 않고 안에처럼 이렇게 바깥쪽에는 이렇게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했답니다. 한 3일 동안 작업을 한 것 중에 요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짜투리 남은 흙으로 요거 하나 하고 진짜 그야말로 이제 뭐 화분 같은 거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짜투리가 남았답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분 정도 나올 거예요. 남은 분으로 같은 형태지만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화분 작업은 이걸로 끝나고요. 왜 끝나냐? 흙이 없어요. 흙이 없어서 더 이상 작업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흙을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직 영하의 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흙이 배송 중에 얼어요. 흙이 얼어서 오면 점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흙 자체의 점성을 다시 만들려면 작업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날씨 추울 때는 배송도 잘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날이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흙을 주문해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작업을 못 하고요. 이게 이제 가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방에서 아직 연락이 안 오네요.
어차피 연락 안 오는 거, 이것까지 다 마른 다음에 다 한꺼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리 지금 예약하시고 주문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연락이 아직 안 와요. 공방생 작품이 아직 안 끝났나 봅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도 지금 빨리빨리 이제 해치우고 싶어요. 여기저기 지금 다 늘어나갖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답답하답니다. 자, 화분 만드는 작업 영상은 이걸로 끝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